포탈라이츠였나? 포탈라이츠 이어서 가야죠. 시작합니다. 바로 가죠. 저번에 드래곤을 잡고요. 새로운 맵이 와서 꽤 진행을 했죠. 레벨업도 많이 했고요. 아마 이번 맵이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회수가 전 세상이 간 게임이기 때문에 열심히 플레이를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니 너는? 뭐야지? 나라 상 순간 이동해. 그리고 약간 버벅여. 순간 이동하면은 게임이 뭐야? 찬장 레시피? 확정인가 본데 한 번에 줬는데. 어디 뭐 됐고요. 뭐 지팡이를 갖다 달라 그랬는데 내가 만들 수 있을라나? 가서 생각을 해보죠. 아직 갈 데가 많고요. 조금 노가다가 필요할 것 같죠? 이게 포털적을 모아야 되니까 열심히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다 22레벨이 적정 레벨이야. 20레벨인데 좀갈 길이 멀어. 레벨 올라서 그런지 더아 왜 이거 왜 이렇게 꼬이지? 가나다라 마법사 잠깐 봐. 아우 야. 화염 루비라고? 화염 루비가 들어간다고? 그렇네. 전맵에서 구해오면 되지, 저거는. 구해올까 미리? 방어자의 스타이크 각갑이라고 하죠. 저거 갖다 주겠습니다. 어디 보자. 모르투에서 린넨과 정지된 피치빛 에메랄드. 잠깐만. 일단 철이랑 린넨 야자수 입으로 만드는 거였나? 나 가져와봐. 번거롭냐 기술들이. 하나 둘 셋. 그리고 이제 에메랄드와 철주개. 좋아, 갔다 오자고. 철주개는 여기서 나올 것 같고 에메랄드가 문제인데 에메랄드가 어디 쓸라나? 철은 저기서 나오겠지 뭐. 에메랄드가 문제네. 루비 다음에 에메랄드였나? 루비까지 챙겨오자. 아예 뒤로 가서 철이 보이기 어려운 맵이네. 여기였나? 여기가 많이 나왔나? 철이 6개 정도 있으면 될것 같네요. 빨리 다음 레벨업도 하자. 정말 레벨업을 한 번에 많이 해서 분명히 어디 있었는데 철맵이 많이 보이는 데가 여기 아닌가 봐. 로딩만 하루 종일 받겠어. 아닌데? 어디였지? 기억이 안 나네? 뭐냐, 너는? 그걸 왜 구매해? 이상한 놈이네. 철이 없는데 그냥 아예 맵에? 내려와봐. 저기 있네. 이 여기서 그냥 구하자. 어디 가나 똑같지 뭐다 철이. 왜 이렇게 돼? 아, 쟤 때문에?
야, 진짜 빠르다. 개 무섭네. 걸어가는 수준인데? 근데 이거 뭐 철. 일단 두 개. 다 여기 있다. 그리고 루비 뒤에 있었지. 여기서 에베레도 죽였지. 그리고 이제 붉은 게 루비가 이제 첫 번째 거. 아, 너 너무 헷갈려. 거슬리는 퀘스트는 깨두자. 여기 있네. 굳이 이거 깰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깨게 된다 막 사람이. 오늘이니까 뭐. 리셋을 많이 해서 어차피 리셋하면 다 없어지기 때문에 클리어 기록이. 그래도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온 김에 루비도. 루비가 몇 개 쓰면 되나? 여섯 개 쓰면 되려나? 장비마다 들어가는 게 다른가? 2레벨 안 남았, 2레벨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열심히 올려보겠습니다. 앵무새 천지. 루비야. 개 이름 같다, 야, 루비라니까. 루비야, 어딨니? 뭐 하세요, 아저씨? 앵무! 여기 없다, 근데, 야, 루비. 이거 뭐야. 야, 22레벨이라고, 레... 앵무새? 내가 20레벨인데, 왜? 내가 최근에 간 가장 높은 레벨 때 맵에 맞춘 건가? 초록색 주잖아? 괜찮은데, 근데 별로 안 쎄. 곧들이 봐주니까 정신 못 차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너 막 했어. 뭐 별로 안 아픈 줄 알고 막 했는데. 아프구만? 아, 정신 차리고 해야겠어. 아무리. 너무 얕보고 있어 지금. 앵무새라도 강하단 말이야, 앵무새. 아, 너무 날려버리지 마. 때릴 수가 없잖아. 야, 나 죽어요, 죽어요, 또 죽어요, 또 죽어요. 여기 와서 고생할 줄 상상도 못했다, 야. 청금석이랑 거시기 모시기? 잡자, 레벨업이 먼저니까 일단 가장 급한 게 하얀색이고 저기 에메랄드고 청금색이 안 보이는데? 에메랄드지. 난 회복하면서 족도 생기고 나쁘지 않네. 약하기도 하고 체력이 세 방이면 죽으니까 약간 이제 자폭 게이저 같은 느낌으로. 그다 이제 분노도 있고요, 저는. 괜찮죠? 내가 분노가 있으니까 빨리 가서 제거를 하겠습니다. 여기 존댓말 쓰는 게 익숙치가 않지? 아, 왜, 왜 이리야? 너니? 머리에 주황색 저거 재는가 봐. 잠깐, 둘밖에 못 만난 그분을. 이거 뭐냐 저건? 에너지 크리스탈?
청금석이 무슨 색이야? 청색이지 그냥. 적 있네. 왜 저렇게 흔치 않냐? 나와봐, 청금석. 앵무새 진짜 더럽게 호전적이야, 정말. 어딨어? 여기 있지 않았냐? 아, 그만 때려. 졸라 아프네. 여기 있네. 두 마리 있네. 아, 왜 이렇게 빨리 일어나세요? 좋아. 건너가. 저이구만. 뭐야? 아, 수리, 아, 꺼지세요. 앵무새 잡았는데, 아, 저쪽이었나 보다. 엘리지 말고. 이상한 집. 여기였나? 너였니? 아, 뭐야, 이거 그냥 끝난 거야? 그럼 준 거야? 먹은 기억이 없는데, 나는? 겸치도 안 들어왔는데? 됐어. 왜 잡은 거야, 나 저기 가서 괜히. 사막 지역에 있었던 것 같다, 루비. 루비 빠르게 캐주고, 돌아가겠습니다. 활 파는 게 최고인 것 같은데? 아무 생각해도. 활 만한 거 없는데? 저기 있다. 14개? 어, 충분하지? 물약을 버려버리긴 했는데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포인트마다 집을 만들어 주자. 약간 이제 모든 게다 나오는 마스터맵 같은 게 생기지 않을까? DLC를 해방하면은. 자, 머리 좀 묶겠습니다. 어우야. 뭐 필요하더라? 에메랄드 일단 필요했지. 에메랄드 그냥 통으로 필요했나? 아, 세개 필요하냐? 아, 잠깐만. 철이 하나 더 필요해. 갔다 올게. 아, 진짜 짜증나네. 철이 막 어딘가에서 보였었는데, 나한테 막. 됐어, 아무데나 가. 별로 도움도 안 되는 퀘스트에 시간을 할애하고 있어. 일단 거슬리니까 끝내두고. 겸치도 먹어야 되잖아. 도망? 어쭈? 안개맨이잖아. 두 번에 한 번은 빗나가는구만. 자식. 아, 독이냐? 아, 자식. 아, 야, 어디가, 왜 그래. 아, 이거 어기 있다고? 아, 찾아준 거구나. 좋아.
M 누르시고 네 번째 스텝 누르면 그 필드에 강물 나오는지 볼수 있어요. 아, 그거는 전에 보긴 했는데 왠지 내가 나라면 외우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노파심에 그냥 왠지 거기 가면 있을 것 같은데 싶으면서도 안 가게 되는 자리는 항상 없어 이놈의 게임 버려. 다 그냥 해버리자. 아, 너도 계속 들어오니까 내가 이거 불편해 죽겠네. 일단 넣어보자. 이런 거 좀 버리고. 계속 더럽게 귀찮아. 만드는 게임이라고? 또 만들어서 가져오래? 아, 이상한 놈들이야, 이거. 비켜봐! 사바리고! 오, 야, 17,000? 괜찮은데? 야, 괜찮은데? 이거 지팡이 한번 봐야겠는데. 지팡이가 맞을까? 쟤한테 줄수 있는 게? 황금 공포 지팡이였나? 황금 명품 공포라고 했잖아. 그럼 아니잖아. 만들 수는 있네. 재료는 있네. 저거 이게 문제구나, 이거. 태양의 다이아몬드? 아, 씨. 이제 별의별 걸다 넣어놨어. 태양의 다이아몬드요? 갖고 온다, 내가. 아직 가져온다. 딱 돼, 딱 돼. 이 정도 비워놨는데 설마 또 부족하겠어? 양심 있어야지. 이런 거좀 버려. 왜 들고 다니는 거야, 저런 거를?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그냥 아예. 괜찮겠지? 다음으로 진행을 그냥 하죠. 여기서 넘어가도 될것 같고. 아, 전맵에서 그냥 갈까? 세 갈래 길이니까. 떠나서. 지금 몇개 필요했지? 하나 하는데 네개 들어갔나? 6, 4, 24, 24개 필요하네? 아휴. 오늘 볼수 있을까? 쓸데없는 거 하느라고 벌써 20분 갔어. 빨리 물주먹으로 바꿔주고요. 하나 까. 얘네 제거하는 게잘 주겠지 뭐. 야, 딜은 끝내준다 진짜. 물주먹이 역시. 야, 딜은 아주 황홀하다, 황홀해. 야, 두 개씩 주네? 웬일이야? 분노 쓰고. 야, 이거지. 녹잖아, 녹잖아? 쟤는 뭔가 더 터지나봐. 이게 물 저항이 없는 애들이, 약간 이불 속성 애들 중에서도 슬라임 같은 애들이 특히 심한가 보네, 저항이. 잘 먹었다 이거. 어떻게 잘 먹었냐? 운도 좋네. 잠깐만 넌 기다려봐. 얘부터. 그렇지. 그렇지. 이게 도끼로 아 슬라임이 체력이 낮은 것 같긴 한데 도끼로 때릴 때보다 더잘 들어가네 훨씬 뭔가. 수치는 비슷하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미묘하게. 야, 봐. 자폭 깨지 아직 하나 안 잡았어? 아, 나저 덩어린 싫은데. 쟤는 자신이 없어. 쟤는 거르자. 네, 세 개만, 네 개만, 세네 개만 더 있으면 되네. 가서 게이저 잡고, 퀘스트 깨고, 담배 가면 되겠다. 딱이네, 깔끔하네. 쟨 됐겠지? 쟤 됐나 보다. 아, 해골은 괜히 잡았다. 뼈 나오잖아. 아, 상자나 먹자 온 김에. 아, 진짜 됐어. 아, 횃불밖에 안 나왔어? 아, 뭐나 좋긴 한데 횃불은
유용하게 쓰니까 좀 그렇다. 나도 그냥 독도 잡아야 될 것 같다. 자폭게이저도 불이겠지? 도끼 잡자. 도끼가 편하니까. 야, 이 맛이지. 딱 돼, 게이저. 좋아. 너도. 그렇지. 나왔네? 갈수록 재료가 늘어나. 아래는 갔으니까. 500? 전사 괜찮다. 다른 직업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마음에 든다 뭔가. 전사만 한 거 없지 역시. 디자인도 약간 내 취향이고. 그렇지. 막상 내가 어제 벌려놓은 게임은 많은데 하는 게 좀 애매하기도 하네. 아래로 내려가서 상자 또 캐고 올까? 어차피 온 김에. 어차피 조각금 많이 필요하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야, 딜이 아주. 미친 듯이 바뀌는구나. 황금 광석. 좋아. 나쁘지 않네요. 아, 왜 그래? 아, 왜 그래? 아! 걸어 올라가야 되나? 다른 맵을 먼저 해방하고 올까, 그냥? 세 갈래 길이라서 여기서 너무 조각만 많이 있어. 얻은 건 없는데. 아까 한 곳은 마법사 나온 데니까. 그리고 다른 한 곳은 내 집 있는데. 이번에 나온 데에서 뭔가 좀 나와줘야지 내가 좀 재밌을 텐데. 딱 6개. 좋아 좋아. 마더로드 엄마 길. 뭔 소리야? 주부의 길 이런 거야? 주부 구단? 23레벨이네? 물밭이야. 빛속성 있네. 빛. 아, 여기서 태양 나오나 보다. 그런 건가? 물속에 뭐 있는 거 아니지? 갔는데 나 아직 초반에 나온 그 슬라임 외에는 못 봤거든요, 보스를. 잠깐만, 야, 올라갈 수 있냐? 잠깐만. 뭐야 이거? NPC다. 뭔지 모르겠다는 지도. 카블 크리스탈 실. 있지나. 13,000. 나 많은데? 몇 개 있지나 실? 실 모아서 경험치를 바꾸면 되겠다. 얘가 왔다네. 잡았네 봉을. 야, 벌써 두 개야? 안녕하세요. 오늘 포탈라이츠 가겠는데? 그럼 나도 이제 캔시 할 수 있는 건가? 밖에서 외식하고.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밖에서 외식하고 그럴 돈 아껴가지고 다 게임에 질러버리는 참된 게임 페인. 좋구요.
됐구만. 아, 야, 이거 아니잖아. 수락. 어우, 야, 아까 그 활보다는 싼데 재료가 쉬우니까 체질 좀 모아올까? 우리 집 어디서지? 여기였네. 우리 집에 크리스탈실이 많기 때문에 쟁여 오겠습니다. 저걸로 레벨업해서 장비 맞추면 되겠는데 적정 레벨보다 낮기 때문에. 아, 저는 이제 새해부터 2년 전부터 계속 게임만 사왔기 때문에. 내가 술 담배를 안 하니까 금전 소비가 전부 다 완벽한 페인이야. 술 담배에 돈 써가면서 게임을 사는 사람들은 페인이 아니야. 어, 실 좋구만. 이렇게 3개씩 나올 때도 있네, 큰 거는. 야, 많이 나온다. 파편도 나와. 조금만 더 키가면 될것 같은데? 아, 여기 있구나. 야, 금방금방 보인다. 뭐 숨겨놓았을 줄 알았는데. 너무 금방 보이니까 좀 당황스럽네. 오, 크다. 딱 돼, 그렇지. 마더로드. 하, 마더로드. 수집가 덕분에 레벨업 쉽게 하겠구만. 솔직히 활만 드는 거는 재료가 이제 여러 개가 들어가다 보니까 좀 귀찮았는데, 실만 들어가면 개꿀이지. 제가 진짜 짱이네. 갑판이랑 4,000밖에 차이 안 나. 다리바오구는 그렇게 만들 귀찮은데. 근데 이러다가 분명히 잘못 건드려가지고 캐삭한다. 무한 퀘스트 없나? 반복 퀘스트로? 그리고 쟁선 해줘야 되나? 아, 귀찮은 걸. 야, 로드 갑자기 왜 이래? 엄마 길 길이 이상해졌어. 이거 뭐야? 중단돼 있다. 수집가 어딨어, 수집가? 어디 갔냐? 안 돼, 오지 마! 어우, 야. 어우, 야, 저기 딱 서봐. 여기, 그렇지. 그렇지. 아저씨 어디 갔어? 아, 저기 있네. 아닌데 저거 광부인데? 수염 난 아저씨가 필요한데? 아저씨 원하는 거다 챙겨서 파업했나봐. 저리로 가자. 그렇지. 아, 야. 왜 이렇게 비거리가 짧으세요? 그렇죠. 모르겠단 말이지. 어디 갔대? 진짜? AI 주제 어디서 쫓아올라 그래? 건방지게 말이야. 내가 못 찾는 건가? 안 보이는데? 맵이 작아서 잘렸나 또? 전에 한번 그랬거든요. 참새 성체가 아니라 첫 번째 보스에 열쇠 주는 맵이 잘렸었거든요, NPC가? 그런가 봐. 아, 귀찮은 걸. 이상하게 난 초딩 게임 하면 애들이 많이 보거든요. 디지몬 특히 많이 봤단 말이죠.
그래서 가끔 약간 가글대서 좀 어린애들 애기들 게임 좀 하는데 알고 보니까 검색을 해보니까 20대 층이 많더라고요. 20대 남자 여자 환영하고요. 디지몬 층이 아니 그렇겠다. 근데 정작 댓글은 애기들이 많이 쓰니까 나 그런 줄 알았지. 어디 갔냐 진짜? 여기 어딨어? 아 여기 있구나. 이런 데 있어. 오우 예아. 여기다 박아놓으면은 내 건물 판정으로 했냐? 근데 경험치 뭔가 사기쳐서 얻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하다. 근데 너무 편해. 사냥 언제 하고 있어? 이거 하면은 금방 먹는데. 사냥을 하는 게 바보. 그 정도 아닙니까? 30마리 잡아서 들어올 경험치를 이렇게 한 번에 주는데? 30마리 잡으려면 맵을 한번다 뒤져야지 30마리 나올까 말까인데. 전체를 다 갈고나야지. 근데 이거는 그냥 재생성만 해주면 여기서 제공하는 기능이고. 아이고, 맛있겠다, 야. 아이고. 이 아저씨 자꾸 안 보인다. 어디 계시나요? 이 집에 있나? 아, 높은 데 가서 봐야겠다. 어차피 낙사할 것도 아니잖아. 이 체력이면은 전사가 좋긴 하네. 저기 길도 있네. 이쪽에 없나 본데, 반대쪽에 있나 본데. 제발. 여기 석탄 왜 이렇게 많아? 먹고 싶게. 저기 있다. 숨어 있는 거 마음에 안 드네. 그 화살 가져오라는 애는 보이는 데 있었는데. 별로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는다, 솔직히 말해서 이제. 하도 레벨도 올라가서 세 번은 더할수 있네, 그래도. 어디? 근데 이거 싱글인가? 싱글이구나. 그냥 싱글에서 멀티를 그냥 클릭만 하면 되는 거야? 싱글 캐릭터로? 되게 좋네. 이거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그냥 다른 사람 하는 게임 들어가가지고 이동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오픈되어 있는 게 있으면은 뭐 지금은 뭐 게임 유저가 없어서 뭐 없다지만 저쪽인가 보다. 여기 있니 혹시? 아니구요. 이거 게임이 약간 편하게 돼 있네요. 사실 이거 만드는 게임도 제 전에 아크를 했잖아요. 아크 이볼브를 했는데 아크 이볼브를 했었는데 이거 너무 노가다가 많았거든요, 진짜. 사과수 황량. 나그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수학 배율을 막 올려놨는데도 도저히 힘들어가지고 내가 진짜 주말에 막 방송 안 키고도 막 노가다하고 개노가다 해가지고 내가 동굴들 다 지금 다 뚫어놓고 난리를 지긴 다음에 결국엔 진짜 보스 레이드도 3개 중에 2개 했나? 근데 최종 보스는 결국에 너무 진짜 다 날려먹어서 내가 유물 먹고 그러느라고 다 날려먹고 시간 하도 가고 노가다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그래서 결국 치트로 깼죠. 근데 치트로 엔딩 본 유일한 게임이 아닌가. 근데 이거는 그런 것도 없고 되게 편하다. 방 들어가 친구 추가돼 있어야 돼요? 제노보스랑 비슷하네. 제노보스는 그래야 된다 그래서 춘추 걸었는데 안 내고 되더라고요. 이건 되게 편하게 노가다 할 것도 없어. 이거는 나 많이 안 했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거의 엔딩까지 온거 보니까 여기 있구나. 바로 옆에 있었는데 그걸 못 알아봤어.
요즘 갑자기 아크 시참 하겠다는 댓글이 막 생기더라고요. 아, 이 게임 엔딩 없어요? 할로우 하드 모드, 아 하드 모드가 아니라 하드 모드가 하드 모드 안 한다고 해서 엔딩이 안 나오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드 모드를 깨야지 엔딩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엔딩 뜻을 잘 모르. 아. 근데 요즘 아크 시참 하겠다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크는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예. 네. 왜냐면은 이제 원 컴퓨터 송출이라서 많이 깨지기 때문에 화질 문제도 있고. 어, 그러면은 그 엔딩이죠, 뭐. 어우, 야, 많이 나왔다. 중급 치유 물약까지. 아크 찾아보니까 뭐 익스팅션? 익스테전? 뭐 DLC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어, 괜찮아 보이더라고. 그래, 그거 나와서 같이 하자는 뜻으로 단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생각이 없습니다. 어, 제 이제 그걸로는 안 나오기 때문에 원 컴퓨터로는. 그건 이제 투 컴퓨터 방송하는 사람들, 이제 전문 스트리머들, 그런 분들이나 나올 만한 게임이기 때문에. 솔직히 그런 게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게임 언제 나온 건데? 1080 Ti 나오기 전에 나온 게임 아니에요, 그거? 근데 지금 2080으로 돌려도 깨질 정도면 그거 너무 심했어. 게임이 최적화를 생각을 안 하고 점점 양을 늘려가. 내려가고 싶다, 여기 너무. 하지만 나는 경험치가 더 중요하다. 어딨느냐? 또 안 보이느냐? 아크가 확실히 재밌긴 했는데. 고정키. 고정키가 이제 소리 없이 뜨네? 어, 어딨어 대체 이 아저씨. 어, 노래 청명한 거 보소. 나 잠깐 사조성이 보였어. 아, 저기 있다. 게임은 사실 근데 저사형이어도 다 할만할 것 같더라. 아크가 방송으로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야, 근데 그거는 세긴 해. 컴퓨터 녹아버려. 그냥 녹아 없어져. 얼마나 먹었지 나 경험치? 돈도 주고 좋아. 이 마지막 것까지만 하고 레벨업은 사냥으로 올리죠. 어차피 다음 장비도 필요하니까, 재료도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템이 풀려도, 내가 아이템 끼 레벨이 돼도 재료가 없어서 못 만들면 의미가 없으니까 다음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아크는 되게, 아니 근데 이 포털라이즈 신기한 게 나 별로 안 했거든요? 나 이거 시작하고, 이거 시작할 때 내가 아이스윈드 힐? 아윈데만 했죠? 어, 그리고 또 뭐 있었어? 더 보이드 오브 섀도우? 어, 뭐 같이 시작한 게임들 위주로만 해서 이거, 이게 지금 엔딩이 안 나왔는데. 별로 안 했는데도 엔딩이야? 나 좋긴 한데 솔직히 조회수가 안 나와서 유튜브. 어, 근데 약간 이제 짧다 게임이 좀? 원래 이렇게 짧은가? 나온 지 좀 된 게임 아니에요? 세일할 때 샀거든요, 저? 어, 나온 게 댐 게임인 것 같은데 뭐 컨텐츠가 없어. 집 만드는 게 메인이라서 이렇게 스토리는 짧게 해놓은 건가? 아, 1년 됐어요? 아, 그럼 그렇게 길게는 안 됐구나. 근데 오픈한 것 치고는 그렇게 길진 않네. 오히려 약간 좀 짧은 게임 축에 속할 정도인데, 플레이 타임은. 여기 있었어? 아이고야. 얼마 안 남았네? 다음 앱으로 가야겠다, 이거. 얘가 카드니까 지금 이어져 있는 선이 보이죠?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가면은 열쇠네. 열쇠 먹고,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보스고.
일단 아이템을 맞춰서 바로 가는 테크로 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갈게요. 그냥 아싸리 집 있는 데서 다른 거 그만 물어도 될 것 같다. 맵이 비슷한 거가 많은 것 같고 재료도 가는 도중에 동선에 나올 것 같네. 굳이 다른 길이 있다면은 재료가 많이 나오는 길이 있는 것 같고요. 저번 맵처럼 맵을 늘려놓은 것만 컨텐츠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참새 성체 같은 게 또 있을지 모르겠네. 있으려면 없진 않겠다만 실크가 필요하고. 아 루비만 있으면 돼? 아 루비 만들지 뭐 그럼. 정제된 화염 루비. 자 만들어주고요. 7개 있으면 딱 되겠다. 실크가 필요하네. 실크가 뭐 뭘로 만 이걸로 만드는 거였나? 아 그렇네. 아 이게 실크야? 약간 징그럽게 생겼다 야. 실크가 그럼 이 맵에서는 없는 것 같고 다음 맵을 일단 이동을 하죠. 아 좀 많이 부족하네. 아 혐이네 이거. 아 두 개지. 아 그냥 15개 모아서 15개 모아서 가자 한 번에. 금방 모으니까 마음먹고 모으면은 거북이! 딜이 너무 낮은 거 아니야 거북이? 야, 밀만 나오고 조각이 안 나오냐? 삼갈래길이 역시 좋은 것 같긴 한데? 갈래길이 많아서 그런지 뭔가 이 메가리가 없대네? 두방이면 죽어. 내가 세진 건가? 아, 야, 왜 이렇게 안 나와? 어, 나왔다. 얘네 안 주나봐, 잘. 거북인데 딱히 숨는 건 없네. 어, 나왔다. 너도 주냐? 안 줘. 안 주네? 그냥 안 주나 보다 얘는. 너무 약한가 봐. 아 주네. 아 센 놈이 안 주고 거의 안 주는구나 거의. 야바 교체해놔. 내가 보이지가 않는다. 13개니까 11개 더 10개 더. 어우 많아. 좋아. 경험치 캡슐이야? 좋아. 25레벨 찍기 전에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 그럴 것 같은데? 근데 누워서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어 잘 나왔다 야 밤에. 밤이라 잘 나왔네. 아 가능하면은 불이면 좋을 텐데. 하긴 여기 맵에서 불이 나오는 게 더 이상하긴 하다. 800이나 주네요? 찍었나 나? 안 찍었구나. 8개 더. 실크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금방이네. 7개 더. 나와봐. 이거 실크 아니야? 아니 버섯 같은 거죠? 안 나오냐? 지하 세계로 가야겠다? 야 딱 왜 이러냐 색깔? 불안하게. 무섭게 시디. 아 다 막아놓으면 어떡해. 아 진짜 매너가 없네 게임이. 아 근데 여기다 막아버릴까 보다. 어두울 때 찾아야 되는데 나는 찰 수가 없네. 변신시키고
빨리 시켜. 아, 걔는 안 돼, 걔는 안 돼, 걔는 많이 준단 말이야. 야, 딜좀 봐라, 얘? 340을 그냥 꼬라박네?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야, 어떻게 그걸 쏙 지나가냐? 그렇지. 오우, 야.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아, 애매하다. 그렇지, 그렇지. 하나 더, 하나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여기서 먹으면 되겠다. 딱, 슬라임 두 마리인데 하나는 주겠지. 마침 거북이도 있네. 나왔냐?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그렇지. 아, 너무 마음이 편해. 이런 게임도 가끔 해줘야지 이렇게 편하구나. 맨날 새로운 게임 하면서 하드코어하고 막 그런 거 하니까 맨날 정신이 나가 있었는데 가끔 공포 게임하고 다른 게임 하더라도 좀 스트레스 해소되는 막 레이싱, 뭐 격투 이런 걸 안 하니까 약간 정신이 없다, 체력도 없고 가끔 이렇게 섞여 있는 것도 괜찮네. 이지 게임 하는 것도 글리 먹을래. 보스 레벨 30인가 본데 꼴을 보니까 위험하다 좀. 어, 투척 황금 도끼? 24개 언제 모으냐? 바로 앞에서 갖다 놓은 것 봐. 실크도 안 나오냐? 실크라도 나와줘. 길게 안 바라니까. 실크라도 나와, 실크라도. 야, 너 진짜 튼튼하다. 어, 두 개 나오네? 큰일 났다, 얘. 죽겠다, 야, 이러다. 맞딜이야. 그렇지. 어, 두 개 나와. 대박. 뭐 좀 먹어라. 먹으면 안 되냐, 그냥? 내려놓으려 그래. 5번. 그렇지. 얼마나 좋아, 먹으면은. 먹으면 자꾸 그러는 거지. 얼음 지프 써먹지도 않는데 그냥 빼버려야겠다. 아, 저 괜히 갖고 왔네. 갖다 버리자 그냥. 야, 데미지 좀 봐라. 어, 얘도 줘? 야, 딜 너무 세다 근데 너. 야, 두 개 확정이야, 얘는 그냥. 뭐, 이거, 야, 이거,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니냐, 방금 거는? 얘도 확정이네. 조그마한 것도 하나 확정이네.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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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렇게 세게 나오는 거야, 지금? 아! 한 방에 죽네? 룸맵에서 나온다고요? 여기 3단계 룸맵 얘기하는 거죠? 아, 먹는 캔 없니? 빗주먹으로 그냥 때릴까? 번개는 뭐가 쓸려나? 얼음이 센 건가? 아니지. 물이니까. 물 있고 불 있고. 빛은 그냥 빛이야? 가자, 빨리 잡자. 줄 때 받아 먹어야지 그래도. 많이 주네, 주는 거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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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 하자. 어이, 개! 양어치 놈을 봤나? 평타도 없는 게. 하나씩 줘, 갑자기, 기빠지게. 두 개씩 준다고 막 말하니까.
NPC도 없니 여기는? 상자 있다. 번개 땅 있어요? 땅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포켓몬이네 완전. 나는 얼음 이거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하긴 독도 있었지 맞다. 벌레가 나왔었지 그 구데기. 땅마법은 뭐래 나? 보질 못해서. 근접 피해 플라스크? 오 이거 뭐야? 올라가는 거야 아니면은 뭐? 오 당근 빠떼로 먹어야지. 이거 50%인데 이리 와. 아 독이 땅이에요? 포켓몬은 아니네. 땅 타입 같은 강력한 타입이랑 독 같은 쓰레기 타입을 짬뽕에 넣다니. 이게 태양로비구나. 그렇네. 다이아몬드, 태양 다이아몬드. 아, 색깔 너무 별로다, 근데. 태양의 다이아몬드인데 저런 색깔이면 어떡하냐? 이건 약간 실망인데? 아, 어두워. 보여야지, 뭐 하던가 말던가 하지. 절로 가야겠다? 뭐 여기서 있어봤자 뭐 딱히 얻을 것도 없으니까 맵을 바꾸지 않는 한. 잘 찾아가야겠네 길을 한 번에. 야너저너너 뭐야? 해골은 한결같다. 야, 변하는 게 없다 너희는. 디자인이 기술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점프해서 때려 찍는 것도 없어졌잖아 갑자기. 어우 야 뭐야 이거. 아 우유 태양 다이아몬드랑. 아 무기에 태양 다이아몬드가 들어갔지. 그럼 실크는 좀 미루고 무기부터 바꿔볼까 좀. 나 무기는 원하는데 새로운 걸. 뭐야 너 황금 명품 장궁. 아 귀찮은 녀석 저거. 내 까짓 거 구해준다. 내 것도 필요하니까. 네개 남았네. 우리 동네에서 그냥 다네 개까지 모아가야겠다. 이제 눈맵으로 갈수 있으면은 무기만 있어도 될것 같은데 너무 튼튼해서. 벙커는 너무 막해서 그런 거고. 어디 보자. 궁이랑. 아 궁은 화살 들어가지. 2티어니? 화염 호복 들어가? 너는 안 되는 거 아니야? 보드킬은 화염 호복이라고? 아, 씨. 또 뭐야? 야, 이거 금방, 그냥 가져올 수 있네, 바로. 여기 있어. 황금 두 개. 아, 두 개라고? 왜? 아, 이게 화염 호복이구나. 어디서 저걸 갖고 왔냐? 더 웃긴 건다 찾네, 내가. 화염 호박 어디서 난 거지? 난 먹은 기억이 없는데? 어디서? 불필드라고요? 아, 그런데 나와요? 가야겠네, 그걸로. 거기서 호박도 자라는구나. 화염 속에서 자라는 호박이야? 야, 미쳤네. 필요한데, 그거? 무기나 만들자. 그만 떠들고. 도끼 그냥 쓰죠? 딴거다 써봤으니까 도끼가 내 취향에 맞네. 아 버려. 도끼 못 쓰는 거 아니지? 도끼 어딨어? 쓸수 있네. 12%에 21%. 좋아. 황금 도끼.
나무 캐면 나와요? 아, 나무 캐러 가자 그럼. 커융 가서 캐야지. 나무가 저런 나무가 자란다니. 화살 조수 퀘스트도 깨고. 아, 이 나무구나. 호박나무네. 무슨 화염야자수네. 아, 이게 아, 저 나무인가 보다. 어? 맞나? 모르겠네. 그래서 뭐 일단 하나 얻었으니까 됐어. 가자. 아휴, 벌써 내일 모레네. 아,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맞다, 제가 생방송은 공지를 올려놨는데 유튜브는 공지를 못 올려놨기 때문에, 유튜브 사실 연동이기 때문에 영상에 자주 언급하면 되겠죠 뭐. 유튜브 저기, 아, 여섯 개 필요하냐? 아! 1월 4일날 혈압 문제로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야 되기 때문에 휴방하겠습니다. 방송하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병원 갔다 오는 데만. 아, 물맨 아직 하나? 아쿠아맨? 어, 야, 이거 바로 나오네? 어, 야, 이거 있었구나, 원래 내가 왔던 곳에. 아, 원래 있었구나. 아, 내가 지나쳐 갔었네. 나도 물맨 보고 싶다. 물맨이 그렇게 재밌다면서요? 어, 흥행 많이 했다는데? DC 한 것 중에 제일 지금 흥행했다고 들었기 때문에 기대가 되네요, 살짝. 아, 이거 황금이구나. 아, 보석이 아니라 착각했네. 아, 여기 노란색이고 이거 그 다이아몬드 노란색이니까 내가 헷갈려 죽겠네. 황금도 많이 있으면 좋잖아. 캐가지 뭐. 그래서 많이 캐가놓고서 그걸 까먹네. 아야,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오우, 얍. 딱 모였네, 야. 딱 모였어. 초스피드 진행이야. 나무가 저쪽에 있네. 어, 맞네, 나무 엄청. 너도 맞네라고 하니까 또 안 나오네, 개 같은 거. 야, 드릴 좋다. 현대 문명이야. 나무, 나무, 나무. 도끼로 캐면 좀 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하긴 도끼보다 드릴이 잘 캐겠지, 인간적으로. 그래. 왜 드릴 데미지가 이렇게 구린지 모르... 한번 때려봐? 아, 개구려. 얘나. 어, 이제 다 됐네. 가야겠어. 공격당할 때는 안 가지나? 자살할까 그냥? 아, 저 1초 동안 안 맞으면 되는구나. 편해. 이렇게 편하니까 그게 없는 거 아니야. 생존 게임이면 약간 이제 위기감이 있어야 되는데 물 음식도 필요 없지. 판타지 게임이야 그냥. 마인크래프트 섞였다 깬 너무 판타지다. 공수도 아닌데 이걸 올리게 하다니. 건방진 녀석. 건방진 녀석. 다음 튀어 있네. 아, 호박 6개라고? 아, 실크 들어간다고? 미친놈이네. 미친놈이잖아. 나도 실크가 없는 마당에. 다음 옆으로 그냥 가자. 어차피 다 모였으니까. 호박 6개는 너무 헬이잖아. 얼음 호박도 아니고. 다음 맵 진행하다가 아, 다 나오겠지 뭐. 이거 오자마자 여기 있냐. 이건 먹고. 아, 만화 물약이네. 만화 물약 좀 써야겠다 이거. 킬도 만들어서.
다음 맵으로. 이거 다음까지 있겠는데, 이러다가. 레벨은 타이트한데. 아, 근데 30될것 같은데? 만렙 될것 같은데. 만렙이 30 아닌가? 30까지밖에 폭이 없던데? 아니, 그냥, 이게 30까지 있는 거고, 그 다음부터인가? 근데 이거 뭔데, 이렇게 돼 있냐? 아, 딱 봐도 느낌이 온다. 결정타. 탱크 모드. 심폐 강화. 딱 느낌 온다, 이름만 들어도. 어, 뭐야, 왜 이렇게. 우주야? 30 맞아요? 잠깐, 이거 어디로 온 거냐? 아, 잘 왔네. 맵좀 봐라. 진짜 우주네? 이건 뭐야? 천상의 돌 불러? 이게 천상이야? 이 정도면 갈것 같은데? 어. 강철 해골 이리 와. 자식. 너왜 이렇게 튼튼하니? 재미있게 300씩 바뀌니? 다이트해도 300밖에 안 바뀌네? 좋게 생각하면은? 아, 버리자, 그냥. 아, 써먹지도 않을 거 뭐하러 들고 다녀. 다리 58? 아, 제가 주는 거야, 그냥? 어, 여기 던전도 있어. 초록색으로 속일리네. 다음 빨간 것까지 나오겠는데, 이러다가. 어, NPC 있다. 우리 바쁜 대화 할 건데 덤빌 거야? 빨리 정해, 덤빌지 말지. 너 여기까지 왔어? 칼을? 아, 그런 거 주지 마. 뭐야, 포탈 쏘날라는 거냐, 설마? 아, 미쳤냐? 아이, 꺼져. 찢어버려라, 진짜. 나도 없어. 뭐야, 너는. 도와달래, 다. 이런데 왜 들어와가지고. 티타늄? 티타늄이라는 게 있어? 야, 세상 맙소사. 티타늄 어딨냐? 아, 이게 티타늄인가? 아니야, 아니야, 설마. 이거 네집 바닥이겠지. 어, 아니지? 네집 바닥 갖다 버렸구요? 내려가 보죠. 여기 있지 않을까요? 아, 너무 어둡다,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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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깊게 들어간 거 아닐까, 이 게임?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말이 자동문이지, 나는. 어, 이거 뭐? 이제 와서? 이제 와서 해골을 변경해준다고? 이제 와서? 너 심지어 스카프 하나? 외계인이라도 넣어놓을 줄 알았다. 저 우주선의 주인이 해골일 줄 몰랐어. 아, 너 심지어 마법사구나. 떨어지면 죽는다거나 그런 거 아니겠지? 아, 너 불사신이지? 어, 저런 애들 불사신이잖아요, 보통. 딱 봐도 불사신인 것 같다, 야. 어, 그렇네. 골 때리네, 게임 이거. 약간, 진짜 복잡해졌는데? 안 잡아. 오우, 야. 이거 하나 지키고 있던 거야? 뭐 줄라고? 뭐야, 저거? 거미야? 야, 거미면은 건폭도 받는 거 아니야, 잠깐만. 철 스트러터? 뭔거 맞지? 누나는 구분이 안 되는데? 이런 거좀 빼봐. 써먹지도 않을 거 갖고 다니지 말고. 아, 여기 있네. 아, 마법사야? 아, 마법사 전용이야? 꺼져. 마법사야, 이씨. 이것도 꺼져. 호떠도 이런 게 있어.
아이 뭐야? 시체에 불 지르면 죽지 않을까 저것들? 천상의 돌불복귀 아직 못 찾았네? 일단 가자. 가고 생각하자. 포털스 하나도 없어. 그냥 일로 가. 올라가면 좀 올라가면 어때 뭐 까짓 거. 아니 다음 맵으로 가서 어차피 주는 거 비슷하면은 전 맵이 낫지. 어, 나 뭐에 처맞은 거 같은데. 하필 마법사 건이야. 나 순간적으로 좋아했는데 퍽 들어가는 거면은 되게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개 같은 게임. 실컷 없는데 장군 가져오라 그러고 말이야. 너가 확실하게 주는 건 너무 좋다. 야, 두 방인데. 말하자마자 안 주죠? 게임 수준. 너는 무조건 얼음이구나. 너무 안 나온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베리 먹어야지. 세 개라고 이제? 상자 안에서 나와야 돼. 주라. 그래, 이건 주는 상자다. 이 상자 준다. 이 상자 주는 상자다. 주는 상자를 더 찾자. 일단 너 죽이고 경험치도 먹어야 되니까. 이건 왜 깔끔하니? 티타늄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찾고. 아, 파고 내려가서 한번 찾아보자. 네. 내려가다 보면은 구성이 바뀌지 않을까? 티타늄? 만약에 쉽게 먹을 수 있는 거면 저 퀘스트 깨야지. 내 생각에 경험치도 많이 줄것 같은데. 만 5, 6천 주겠지 뭐. 과정을 생각하면. 여기서 안 나오면은 그것보다 덜줄것 같은데. 안 보이는데, 얘는? 낙사하기 직전까지 떨어져봐. 낙사해도 뭐 딱히 손해도 없고. 야. 아래에서 봐도 안 보이는데? 티타늄? 다음 맵인가 봐. 이거 조각 모으다 끝나겠어 게임. 조각 모음이야. 어떻게 이거. 좋아. 얌마! 딱 돼. 아, 저렇게 쏘는구나? 어떻게 쏘는 건가 했네. 달의 58. 58 말고요. 타늄이야, 티타늄. 개 같은 게임아. 저분이 외계인들이냐? 아니구나. 허허, 이거 참. 일단은 다음 맵으로 이동하죠. 여기는 근데 별로 그게 먹을 만한 게 없다. 아, 역시 전맵이 괜찮았네. 화염맵도 괜찮은 것 같고. 화염맵 가서 주먹으로 다 참교육해서, 물주먹으로. 안 통하지. 어떻게 나가는지 알면 안 맞지. 좋아. 여기가 많았지. 세 갈래 길이라 그러면 잘 나온다. 달의 58 어떻게 써먹냐? 58이랑 일단은 천상의 돌 조각. 이게 이제 다음 피언 것 같죠? 티타늄 보이지 않은 티타늄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거를 먹으면은 쥐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철 주먹 좀 마, 야, 물 주먹 좀 맛봐라. 여기서만 사용하고. 어, 불속성 아니구나. 그냥 버서커구나. 개자식. 헷갈리게 시리 말이야. 어, 야, 잘 준다. 슬라임 괜찮게 나오는데? 슬라임 주제. 야하. 다음엔 사라져. 저기도 있구만. 그 눈맵도 괜찮았는데. 이거 이제 버려야겠다. 물주먹. 그렇게까지 시너지가 안 나온다. 22레벨 전까지는 내 생각에 꽤 괜찮았던 것 같은데. 이제 버리자. 꺼져. 도끼로 이맵 사냥하는 게 괜찮네. 세서 그런지 잘 주기도 하고. 이거 상자에서 적도 나오고. 상자가 짱이지? 또 있잖아? 무척토끼는 그냥 명예로 가져가겠어. 아, 3타 맞았는데 왜 저 지경이냐? 아, 얘는 좀 부담된다, 인간적으로. 알프탄 귀찮아, 자꾸 얼어버리니까. 딜도 세고. 이 개떡같이 싸워도 어떻게 찰떡같이 받아먹네, 경험치는. 내게 주세요. 야, 왜 안 줘? 야, 왜 다이아몬드로 바꿨어? 야! 아, 자식들 이거 머리 좀 써. 유저가 기뻐할 만한 포인트를 딱 집어서 기뻐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똑똑해. 파륜의 기둥. 아, 맞다, 여기 거기지. 아! 아. 지팡이 대체 어디 있길래 난 찾아오라는 거냐? 사실 없는데 만들어 오라는 거 아니지? 죽어, 그럼. 보스요? 아, 보스 힘들게 잡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어, 야, 뭐야, 야, 여긴가 보다. 어, 뭐야, 그렇게 뚫어 놓으면 내가. 뭐가 있는데? 이 게임 난이도가 낮아서 문제 없을 겁니다, 아마. 어우, 야. 서리구대기 있네? 그리고 가면 저승이고? 구대기도 줄 거지? 큐브. 어, 저기 상아리 있다. 어, 저기 NPC가 있네, 미친놈이? 어, 이거 여기는 쫄려서 못 갈 것 같고, 절로 걸어가자, 건너가자. 다이아몬드인가 보다. 그렇지. 뚫어. 어, 야야야, 자자. 대리석 블럭? 야, 길이구나. 어, 잠깐 길이었던 것 같은데, 내가 돌파한 것 같은데. 아, 너무 어둡다, 야, 인간적으로. 살지 않았었나? 아, 여기 있네. 아니군요. 어디 사니? 나 연맥이려고 여기 사나봐. 와, 길. 인성 좀 보소, 이거? 적을 뚫어놨네? 미쳤네, 진짜. 어, 이거 캐다가 이거 하나 남았어. 야, 잠깐만, 잠깐만. 어, 졸라 무섭네.
야야 세상에 막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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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네가 나올 때냐? 나 다 모았어 다 모았어 세상에. 야야 진짜 진짜야 잠깐 잠깐만 아! 제 지팡이 평생 안 구해준다. 어디 보자. 3번 저 있구만. 저 이상한 놈 나왔다. 너가 여기 대장이 너쿨 길어가지고 못 맞출걸? 아니구나. 하지만 안 돼. 나 간다. 다음 맵으로 밀밭. 맵 이름이 다음이다. 다음 열쇠방이다. 여기서 두 갈래 길다 가도 상관없네. 와 역겹스. 밤이라서 뭐 나왔다. 큰일 났다. 쟤네랑 같이 싸우고 싶진 않고 솔직히. 선공인가? 넌 여기서 뭐하냐? 선공 아니냐? 너 여기서 왜 사냐? 나줄거 많은데 잘 됐다 야. 야너 물약도 파냐? 마우피의 물약. 뼈다귀 좀 가져갈래? 이런 거안 쓰는데? 돌블록도 가져가라. 가져가! 다리 58 비싸다, 야. 물폭탄 지금 어디다 써먹겠어? 야, 너 중급 치유 물약이 무한대로 파냐? 좋은데. 이러면 마법도 필요 없겠다, 그냥. 갖다 쓰면 되겠다. 맛들 넣으면 되겠다. 물약 먹어가면서. 붙어볼까? 또 깜찍하게 그런 짓 한다. 우주 구더기야? 우주에도 구더기가 있어? 끔찍한걸. 따다다다단. 오, 야. 일단 불좀 켜놔야겠다. 어둡다. 데리고 다니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하진 않아도 될것 같아요. 집에다 갖다 놔도 좋긴 하겠다. 이게 뭔개 같은 경우니? 야, 잠깐만. 쟤 몸에서 나온 거죠? 쟤가 지금 그러면 내가 쟤를 이런 식이야? 덤벼 덤벼! 천 데미지다 이 자식아. 대화로 좀 해결할 생각 없냐? 혹시? 좀 느낌 온다 야 느낌 온다 이거 위험하다. 제법이구만. 잠깐만 고정키 안돼 야야야 잠깐만 반칙이야 고정키랑 팀플레이 반칙이야. 이런 식이지? 그럴 것 같더라고. 이럴 것 같더라. 좀 예매한 위치에 있지 마. 나 데미지 엄청 세진 것 같다. 뭐 밑도 끝도 없이 한 것도 없는데 맛들 넣어 취소. 조금 힘들구만. 야야 잠깐만 야 나무 있잖아 나무 있잖아 야 나무 관통이냐? 잠깐 이거 위험하다 야 위험하다. 안 굴러지면 죽는다 나안 굴러지면 죽는다 나안 굴.. 아
아, 마법 포션 먹고 싸워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풀피됐네. 잔여 성분도 제거를 해야겠구만. 그래서 제니 안될거 아니야. 포션 먹고. 아니야, 쉬워요. 너 뭐 퀘스트 있냐? 제가 죽어야 눈이 먼다네. 정도는 보스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도 나를 의심하는군요. 저 다크소울 초회차 때 거의 노데스로 다 보스 잡은 사람이에요. 네? 스타크래프트 캠페인 깨고 AI 몇판 돌리고 플래티넘 찍은 사람입니다. 날 너무 얕보시는군요. 이분이면은 저 녀석을 죽이기엔 충분할 것 같다. 쿨타임 2분이니 설마 이거? 아, 저 새끼 어디 갔냐? 아, 잠깐만, 야. 아, 제가 약간 다른 애구나? 일반적인 거랑 약간 다른가 보다. 일단 잡았고. 약간 애기들 게임이라서 너무 대충한 감이 있는데, 제대로 하면은 잽도 안 되지. 이런 이지한 보스. 이지한 보스. 어디가? 도망가는 거야? 내려와. 어쭈? 제가 깜찍하게 때리는데. 내려와, 빨리. 어쭈, 이제 이펙트를 없앴어, 아주. 야, 이건 낑기는 건 아니잖아. 내가 여기까지 돈다, 그치? 이미 파악돼 버렸어. 어디 갔길래 이렇게 안 나오냐, 주지사. 이름이 주지사야? 네이밍 센스 한번. 아, 이거 스페이스바는 시프트 누르면은 멈추는 것 때문에 조금 거시기 하네. 내려와. 아, 주시자. 좋아. 이지하구만. 트로피야? 아스트랄 반지라는 거 나왔습니다. 반지 오랜만에 먹네요. 아스트랄 반지 어딨니? 어둠피의 저항력과 어둠피의 민첩성 극력 지력. 오, 괜찮아 보이는데? 지금 끼는 게 뭐지? 언제 저게 모은 건데요? 아직까지 끼고 있거든요. 이것도 꽤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게 엄청 좋고 그런 건 없나 보다. 다 괜찮네, 반지는. 야, 얘 자주 나왔는데 드디어 정말 잘했어요. 퀘스트를 주는구나. 뭐가 터진 것 같은데 착각이죠? 절대 주시자 소환 아뮬렛 레시피? 오. 뭐가 터진 거냐? 너 이거 이게 터진 거냐, 설마? 절대 주시자 소환의 레시피. 아, 소환 아뮬렛 레시피. 소환하면 당연히 적으로 싸우는 거죠? 아군으로 나오는 거 아니죠? 그럼 너무 사기지.
야, 이렇게 두 군데구나. 오, 외계인 같은 거 나오긴 했다. 이러면 편하지. 아무 데나 골라서 가도 되잖아. 어차피 둘다 보스방 가는 길이랑 보스방으로 가기 위한 열쇠를 먹는 길두 군데니까. 잘 만들었네. 이렇게까지 기대 안 했는데. 재밌어. 잘 만들었어. 일단은 또, 또 싸우러 가야죠. 빨리 바다 먹으러 가야죠. 겸이야. 또 죽으러 가야겠다. 나 얼음 동네에서 나온다 그랬지? 실크. 실크도 해서 장비도 모으죠. 내가 얼음이 아니구나. 위가 얼음인가? 일단은 모으고요. 야, 나왔네? 장거리 피해 플라스크라는 것도 있어? 좀 더럽게 많네. 아, 왜 날아다녀? 죽을 뻔했네, 이거야. 죽을 뻔했잖아. 아, 왜 두 번은 안 되지. 야, 두번 아니지. 야! 아! 이리 와. 그렇지. 야, 물량 나오니까 되게 좋네. 몇 개야? 5개. 물약 그냥 넣어놔야겠다. 물약 되게 좋다. 마땅히 먹을 만한 데가 없어서 안 먹었었는데. 야, 이거 크리스탈 실 노가다 하러 가라는 거야? 아, 가야 되나? 아, 이거 참. 레벨 좀 꿀리긴 한다. 25레벨 퍽 찍고 가면은 딱 편할 것 같은데.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48개는 필요하니까. 48개에다 다음 보스까지 보면은, 아, 여기가 눈매 표시였구나. 아, 내가 이래서 내가 헷갈린 거네. 눈이 아니라 얼음이네. 아니, 얼음이 아니라 바위네. 마도로도 바위야, 그럼? 하얀 슬라임. 실크를 원해, 실크를. 아니, 왜 하나도 없냐? 하얀 애도 나온다면서? 근데 실크가 나온다면 여기가 좀 어울릴 것 같긴 한데. 이게 실크니? 아닌데. 이 그냥 꽃 모양인 건데 이거는? 아, 울타리 같은 거 뺏지 마. 아, 어딨어? 뭐냐? 돌. 잠깐만. 여기서 대리석 블럭 있다고? 열어봐, 열어봐, 올라가봐, 일단. 얘네 여기 왜 캐는 거야? 뭐 하니, 여기서? 뭐 이유가 있어서 캐는 거 아니야? 뭐 여기 왜 캐는 거지? 뭐 하는 거야, 여기서? 돌밖에 없는데? 돌 캘라 그러고 온 건가? 석탄 같은 거? 석탄 좋구만. 석탄을 두 번에 캐버리니까 걸어가는 수준이야? 걸어가면서 완전 캐버려, 길을 열어서. 티타늄이 필요한데, 티타늄이. 딴걸 떠나서. 경험치도 필요하고, 경험치를 만약 먹을 거면은, 크리스탈로 먹을 거면 여기서 먹어도 상관없긴 한데. 아, 실크 배, 아, 실크 그거, 뭐야, 그, 전에 그, 아, 처음에 나 모카 같은 건가? 아, 그런 거 보구나.
벨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얘는. 아 깜짝이야. 아 이건가? 이거 버려 그냥. 어차피 다음에 언젠가 얻게 될 거 아니야. 노란색 포털 버려. 버려 다 버려. 아 왜 이렇게 튼튼하냐? 아 짜증나네. 크런트가 항상 튼튼했지 뭐 게임마다. 이제 안 보여도 피할 수 있겠다. 이건 정체가 뭐냐? 아 벨이야? 아 열매가 안 맺힌 벨이야? 아 개 같은 거. 이거 왜 나온 지시리? 어 얻기 힘든 건 상관없어. 어차피 엔딩 엔딩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럼 이걸 잘 모르시는군요. 어 엔딩 보면 끝나는 거예요. 얻기 어렵고 나발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엔딩 보면은 게임 끝나는 겁니다. 이 게임 최강의 아이템이건 이 게임에서 이 게임을 한 뭐 로또 맞을 확률로 먹을 아이템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한테는 실크만한 가치도 없습니다. 아, 실크만 나오면 돼요. 실크 없어 지금까지 엔딩 갈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은 이미 아이템을 먹고 이 귀중한 시기 지났습니다. 전 맵에서부터 그랬으면은 몰라도 이미 지났어요. 어디서 퀘스트맨? 아까 뭐 높은 데 있던데 막. 아 여기 내려가지도 않았구나 나. 내려가도 뭐 맵 이동하는 건 필요 없긴 한데. 이게 아니지. 아우. 아니고. 잠깐만. 어우 이거. 아 잠깐만. 아 어디서 덤벼들어? 저그 센터에 있는 건가? 아닌데 좀 낮은 거였는데 벽이 낮고 여긴가 보다. 아 여기 내가 왔던 데지. 어디 갔냐? 이건 왜 이렇게 돼 있냐 이 맵은? 내가 설치한 건가? 어 정신없어 하도 많이 했더니. 아마 다음에 키면은 딱 엔딩 볼 것 같네 게임이. 마지막 와서 맵 하나 정도에 딱 2시간 정도면 충분히 깰만한 시간인 것 같고. 여기 있네. 아 옆에 있었는데 못 본 거구나. 마지막 맵이 4시간으로 잡았네. 일단 레벨업을 하고 가겠습니다. 실크가 있으니까. 크리스탈 시드 있으니까. 아 레벨업 하려고 맵 재생성 한 거예요? 아, 내 말도 안 하고 막 돌아다녀서 여기 실크 찾는지 아셨군요. 아 크리스탈 실 20개 넘어서 처분하려고 온 겁니다. 다음에 224기도 하고 내가 이제 적정 레벨이. 대충 보지 마. 잘 봐야겠어. 얘가 의외로 작은 데 있으니까 맵을 넓게 보고. 좁은 데로 가자. 여기다.
2번 더 하자. 어차피 레벨업 하게 돼 있는데 뭐. 다음 스킬도 궁금하기도 하고, 딱 보니까 다음 스킬이야. 이제 유진력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하트 모양 있는 거 보니까. 근데 보통 이제 유진력으로 가고, 약간 이제 딜로 가고 둘중 하나였던 것 같은데. 하트 모양이 두 개니까, 하트 모양 하나는 할퀴기 모시, 할퀴기 표시 있었으니까 그게 이제 딜이겠지. 약간 버서커 같은 형식일까? 내가 달면 상대도 달고. 바로 옆에 있네? 웬일이냐? 웬일이야? 아, 이거 또 아예 모아서. 그것도 해버려. 돈도 생겼으니까. 물약도 사버리죠? 필요한 물약 사고. 마법도 조금 이제 세팅을 해서 마법으로 마법 전서도 한번 해봐야겠다. 할수 있는 거다 하면서 어차피 지금 할 만한 거 저기 뭐냐 조각 모으는 거밖에 없고 조각 모음하는 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쓸수 있는 스킬 쓰면서 이 게임에는 이제 기능을 살펴보면서 어느 게 좋은지 한번 살펴보죠. 여기 있네. 이제 감이 온다. 슬슬 어떤 패턴인지. 어디 보자. 그러면은 그냥 여기 일단 가져와야 되긴 할거 아니야. 근데 눈맵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실크를 먹으려고. 그러면은 실크를 먹지 말고 가능하면 진행을 그냥 해버리자. 먹을 필요 없으니까. 약한 놈들 잡아서 약하고 경험치 잘 주는 놈들 처분하는 걸로. 이렇게 순간이동 왜 넣는 거야? 이렇게 흩어지면서 될것 같으면은 여기가 가장 먹기 좋고 강한 만큼 강한 값 하는 데고. 어딨냐? 나와라. 이 어느 맵이야? 저들 온거 맞나? 죄송했더니 바뀌었는데 많이. 절로 가자. 아우 야. 좋아. 정말 외로운 싸움이구만. 노가다야. 막판이 노가다야. 큰일 났어. 이거 없네? 아, 재구성한 것 때문에 예쁘게 안 나왔나 본데. 일로 가면 혹시 다시 나오나? 보스? 보스가 조각 몇개 줬지? 안 줬나? 이분 얘가 있네? 야, 바로 옆에 있다, 이분이, 이젠. 쟤부터 제거하자. 지금 줄것 같으니까, 디자인이. 줄놈의 디자인이야. 야, 너무 만만하다, 너. 평타를 넣어놨어야 돼, 저거는. 자, 안줄것 같은데, 별거. 덤벼볼래, 한번? 화염고추, 화염베리. 내놔봐. 돈이 너무 많이 쌓였다, 야. 30개 사도 저 퀘스트 두번 깨는 정도면 다 복구 되네. 할 것도 없는데 얘네 잡을까? 주시자의, 졸개? 저런 거구나. 저거, 그거 아니야, 저 폰트. 산돌 폰트 아니야. 저런 폰트니까 구분이 안 가지.
야, 저거 알맹이 장난 없네. 이 녀석, 이 녀석.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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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야, 그건 아니잖아. 야, 왜 이렇게 많아? 딱대 내려와. 어우, 야, 저기 나왔다. 아, 딱 먹으러 가니까 내려오네, 자식도. 디PS 좋은 무기 쓰는 게 낫겠다, 얘는. 어딨어? 어제 퀘스트 준다.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너 설마 초기화되고 그러는 거 없지? 퀘스트 받고 할 거야. 딱 돼. 쟤네도 조각은 줘야지, 인간적으로. 치사하네. 조각은 줘야지 말이야. 죽어. 어, 겁나 왔어. 겁나 왔어. 겁나 왔어. 잠깐만.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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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왔다고? 야. 별론데? 어, 야, 크리 있는 게 더 좋지. 솔직히 말해. 크리 25%인데. 크리 25%에다가 치명타 16%인데. 마젠이 붙어 있는데 솔직히 마젠 필요 없거든요, 저. 분노 쓰기 부족한 것도 아니고. 흡수가 붙어 있는 건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나중에 써보자. 별로네. 아, 너무 기대를 많이 했나 내가? 이렇게 한꺼번에 구매하는 기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없어? 에이, 왜? 어? 아, 누가 이런 걸 갖다 놔. 실드 버려. 약간 이제 마법을 쓸 때가 온 것 같긴 하네요. 꼴을 보니까. 아, 이거 팔아야겠다. 아, 너무 역겹게 생겼다 저거. 아, 선물 줄게요. 어디? 아, 50원이나 해? 이 깎게? 감사히 쓰시고요. 영혼의 아스트랄 반지. 24라이브 금방 찍겠는데 이거? 아니구나. 경제 상한만 더럽게 높네. 어디 갔어? 아, 너는 순간이동하면서 근접이야? 웃기는 놈이네, 이거 왜. 좋아, 좋아. 2167? 어, 두 마리 같이 된 건가? 어, 아직도 12개야? 아. 아직도 12개라고? 아. 9400에 100원. 저 절투주자 소환 아뮬렛 레시피 저 팔아야겠다. 레시피 팝니다. 어딨어? 레시피 어딨어? 레시피. 아, 누가 저런 책꽂이 같은 걸 써? 황금의 황금비예요? 이름도 이름 이질적인 거 보소. 대리석 블럭 필요 없겠죠? 아, 하급 만화 필요 없겠죠? 그냥 만화 중급 만화 사면 되니까. 아, 이런 거 물약 쓸 때 쓰는 거 아니야? 필요 없어. 벨이 필요 없고요. 아, 책 모양이었던 것 같은데 못 파나?
뭐 팔면 됐고. 아 아니야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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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아 하필 직사각형 부분이 보여가지고 내가 구분을 못했구만. 또 젠됐어? 아 여기서 여기 잡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아 왜 걔를 바꾸니 쌍놈의 거 진짜. 아 걔가 더 잘 줄 텐데. 자기도 센 놈이잖아. 강한 녀석은 안 바꿔야지 인간적으로. 어 벌써 죽었어? 어딨어? 그렇지 천상의 베리. 야 이름 좀 봐. 저기 또 났네? 어 여기서 잡는 게 낫겠다 그냥. 괜찮게 나오네 보스방이라 그런지. 아 야 두 개 주고요. 여섯 마리 또 나왔어. 야 잔 잘 된다 야. 여기 좋다 여기. 이거제 구데기도 있나 본데. 더러운 구데기 데미지도 낮은 게. 그렇지. 아 별로 안 준다 근데. 여기도 길이 있네. 쟤 됐냐? 다섯 마리 다섯 마리 다섯 마리가 안 보여? 아 뭐 다섯 쏘나 화뿔? 아 재료 들어가는 것 좀 봐. 목화는 안 팔아 따로? 개 같은 거. 그 저거 할 필요 없잖아. 이거 하면 되잖아. 이거 하나에 한 번에 하나밖에 안 되네. 어. 왜 겹치지 않냐? 횟수로 돼 있는데. 그래픽 고장남. 왜 안 나오지? 야 하늘 때문에 빛나는구나 가운데는. 내가 너무 죽여서 안 나오나 본데. 아 치사하네 그거. 죽이라고 만들어 놓고. 다른 곳 가야겠다. 밀밭? 아 밀밭이 여기지? 이름이 밀밭이지 왜? 이상하네. 잘 주는데 저 구슬 던진 애들 잘. 아, 야, 나왔는데. 아! 됐어, 저거 잡어. 저 장비 주는 퀘스트가 괜찮긴 하네. 원래 이제 전맵에 있던 거 처분한다고 생각하면은 장비 같은 거. GPS가 좋다, 야. 아 슬라임 혐. 너 서로 날아다니는 유닛이냐? 아닌데? 아 순간이동 진짜 극혐이네 진짜.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약한 사잉이야. 제가 셌으면 진짜 열받았을 것 같아. 약한 놈이니까 다행이지. 강한 놈이 저랬으면 진짜 짜증났겠다. 어디 갔니? 그렇지. 두 개 더, 두 개 더. 어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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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맵이 너무 저거 전에 초기화 전이랑은 급이 다른데? 디자인이? 쟤부터다. 그럴 것 같더라. 죽일라 그랬는데 그래서. 야야야야. 아. 나 48긴 있어야 되는데. 아.
오늘 같은 날 저런 걸로 민감하게 만들다니. 밀웜이요? 아, 그래서 밀밭? 아, 그런 건가? 원밭 이런 걸 줄 알았죠, 그러면은. 밀밭. 어감이 좀. 제거를 하자. 이리 와. 어디 갔니? 어우, 야. 천체 스트라이크 두루마리. 좀 피하면서 잡아야겠다. 보스가 포털스턴을 줬으면은 내가 보스를 잡았을 텐데. 어딨니? 어, 이거 1인칭인데? 아니지, 아니, 부딪혀서 그런 거겠지? 나 분노 그만 쓰고 마법으로 바꿀까? 다른 애들을 별로 안 나올 것 같은데, 앞으로. 슬슬 이제 덩어리들 나오겠지, 보스전 앞인데. 주시자가 나왔는데. 바꿔도 될 것 같은데. 돼요? 아, 이거, 이게 1인칭이구나. 클릭하는 게. 아, 이걸 이제 알았네. 1인칭은 별로 예쁘진 않다. 팔 때는 괜찮을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됐던 게 저 키였구나.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면서 1인칭을 존재를 모르고 있었어. 평소에는 포탈라이츠 말고 어떤 게임 하시나요? 뜻은 이제 궁금합니다. 네, 님들한테. 어! 아래였어? 개 같은 거. 아래였어? 어, 야, 대장정이 있네? 잠깐만, 야! 어, 야, 이거구나, 이거, 이게 티타늄이구나. 이것만 한다고요? 싫어하십니까? 여러분, 방송도 이것만 봐. 이거 방송 그렇게 많아요? 나 솔직히 다른 사람 방송 안 봐가지고 검색 잘 안 해보거든요. 이것만 한다고요? 왜요? 참새성체 얘기한다. 아, 너도 티타늄이야? 티타늄이 인기가 많구만. 저 아저씨가 많이 줄 것 같은데, 겸치. 뭔가 두 개 더 가져오라 그러고. 어, 야. 아, 그래요? 아, 온라인 게임이랑? 그렇구나. 야, 야! 아, 그건 아니지! 26레벨, 그럴 거야? 레벨값 못해, 지금. 아, 자꾸 튀니까 귀찮아 죽겠네, 이제. 그렇군요. 그럼 종합게임 방송을 보는 사람 아니군요. 아, 붉은 스톤이 나오네, 여기서부터. 아. 보스왕이 붉은색인가 보다. 넌 뭐냐? 뭐 주냐? 경비병. 타락한 마법 5명 붙이르기. 어, 약간 이제 제가 종합으로 이거 게임을 여러 개를 하니까 스팀 게임을. 1년에 한 50개? 1년에 한 50개 정도 엔딩 보니까. 새 게임 들어가면 이제 새로운 사람 들어오는데. 그 들어온 사람을 다시 못 봅니다. 그 게임에서만 보고. 아, 없어요, 지금? 없어요? 웃기는 게임이네, 이거. 아, 돌멩이가 필요한데, 나 너무 횃불이 없는데. 돌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빛 밝혀줄 거 없나? 아, 내가 횃불 너무 막 썼다, 해프게 썼다, 이거. 그럼 안 됐는데 말이야. 아, 철블록 이렇게 들어가? 불빛 내줄 게 없네, 마땅히. 근데 티타늄을 좀 처리를 해보고 싶은데. 초록색을 모아야 되기도 하고. 여기 애들은 그럼 싸울 필요가 없는 거네, 사실상. 아. DLC에서 쓰일 줄 알았어. DLC를 안 샀거든요, 저는.
엔딩 못 끌라고? 아예? 왜냐면은 DLC를 사놓고 안 한 게 더 많기 때문에. 난 이미 이거 DLC까지 사면 싸다고 살 게 아니라 간을 보고 조회수가 나오면 DLC 사는 게 낫는 것 같더라고요, 게임이. 게임을 하다 보면은 약간 이제 여기 많다, 되게 많다. 이거 체포 좀 구해야겠는데? 목화 좀 가져오자. 여기다 내가 잔뜩 심어놨었는데. 그래요? 아, 이것만 한다면서 DLC 안 샀어요? 저는 게임을 하다가 조회수가 나오면은 그냥 다 사가지고 뽕을 뽑고, 안 나오면은 손을 뗍니다. 근데 뽕을 뽑아봤자 엔딩 보면 끝내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하드 모드랄 게 있습니까? 아, 나 이거 왜 캐냐 자꾸? 이상한 거 캐네. 맞다. 내가 이거 심어놓은 거 초기화 됐겠구나. 아, 그래요? 별거 없네요. 하드모드까진 뭐 안해도 문제 없겠네. 나 하드모드에 들어가면은 약간 완전 새로운게 나온다거나 그러면은 몰라도, 사실 여기서 패턴 추가돼도 쉬울 것 같기 때문에. 애기들용으로 만들어서 그런지. 사실 확실히 그런게 있는 것 같네. 게임이 어려워서, 뭐 다크소울 같은거 어려워서 재밌다고 평가받는 게임들은 약간 그래픽 좋고 타격감 좋고 약간 그런 거고, 어려운 게임은 많은데 어려운 게임들이 다 이제 평가가 안 좋아서 묻혀버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었구나. 그러고 보니까 천상의 벨이 그냥 이거. 천상의 벨이? 아, 그냥 회복템이야. 그냥 버리자. 아까 주시자도 힘들 거라 그러지 않았나요? 아이. 에이, 그래봤자. 아, 그래봤자. 아, 막상 내가 하기 시작하면은 금방 깰 겁니다. 자신 있기 때문에. 목 하나 많이 캐가야지. 촛불 좀 많이, 횃불 좀 많이 만들어 가야겠다. 내가 어두운 데서 못 봐가지고 막 캐버렸더니. 맞네, 찍기 전에 보스 잡고 끝날걸요? 울지 말라고요? 아, 예전에는 확실히 이제 그런 게 있었어. 옛날에 이제 플레이타임 수백 시간인 사람들이 어렵다 그러면 아, 어려운 거보다 했는데, 아, 요즘은 그런 거 없습니다. 요즘 많은 걸 거쳐갔기 때문에. 제노보스에서도 수백 시간 한 고인물이 나를 막 이제, 아, 능욕하는 타입인데 괜찮으실라나 하고 나한테 이제 털린 적 있거든요? 아, 이젠 믿지 않습니다. 난 내 능력을 더 믿어요. 근데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약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엄청나게 진짜 넘사벽을 잘해서 손도 못 댈 것 같은 사람이 있고, 그냥 뭐 중상? 중상 정도면 저도 비빕니다. 자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어떻게 나오는데요? 궁금하긴 하네. 솔직히 아무리 생각해도 이 게임에서 어려운 보스가 있을 거라는 게 난 상상이 안 가는데. 어떤 식으로 나올지 궁금하긴 하네. 스물 몇 개야? 아, 24개야? 애매하게 4개가 있어.
아 이거 모카 이거 하나 들어가는구나. 아 나무가 부족하네 이거는. 아씨 나무는 더. 아 호박 같은 건 줍지 마. 야, 얼마나 있는 거냐 모카. 세 개? 여섯 개만 더 있으면 되네. 아홉 개 아홉 개. 이제 가면 되겠네. 빰빠라밤빰빰빰빰빰빠라바라밤빰빰빰. 비교를 하면 되지. 아, 다크 소울이랑 비교하면 어떤가요? 그래 한 그래 그 걔 누구였지? 내가 어렵다 그랬더네. 연기의 기사. 아, 그 정도면 네, 인정합니다. 연기기 사는 건 고전했지. 아, 계속 때릴 거지, 너. 아, 저거. 더러운 녀석. 아, 맞다. 붉은색 주니까 또 잡는 마음이 안 드네. 대충 밀어버려야겠어, 저거. 안녕하세요? 그냥 옆에 있는 김에 해가지 뭐. 티타늄이 되게 많다. 이 정도면은 그냥 이거 여기서 퀘스트 해도 되겠는데 오히려 크리스탈 실보다 먹기 편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제자리에서 찍어버리면 되니까. 일단은 갖다 주자. 내가 당장 티타늄을 어디다 쓰는지 약간 이해가 덜 됐기 때문에. 아 이게 토템이구나. 아 맞다, 여기서 토템으로 이동하는 거지. 아랫맵이 열쇠구나 그럼 확실하게. 아, 그렇네. 근데 데미지가 만약에 완전히 이제 뭐 디아블로 뭐 난이도 올려가지고 딜이 아예 안 들어가는 그 정도 수준으로 딜이 안 들어가면 오래 걸려가지고 내가 못할 것 같긴 한데. 의욕이 확 그냥. 근데 뭐 문제 없지 않을까? 아 티타늄 많이 캘 수 있네. 그냥 뭐 일단 보이는 거 해가죠 뭐. 근데 그게 안 준다. 경험치도 안 주고 티타늄이. 사람들이 그렇게 높진 않나 보다 경험치 같은 걸. 아 나오지 마. 붉은색 주는 거 이거 초록색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열대 없으면은? 아, 저 게임 무슨 이상한 게임이야. 다리 오팔도 써야 되네. 아, 티타늄은 아, 필요한 건 아는데 막상 쓸라니까. 왜냐면 내가 장비가 아직 금도 안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레벨도 안 되고. 내 생각엔 일단은 지금 위치상으로 그 실크? 그거는 다음 맵에서 이제 열쇠 맵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이 장비로 다 깰 것 같은데 엔딩까지. 빨리 가죠. 대사님도 모여왔겠다. 재련공 윌리스 22,185? 그리고 티타늄을 준다고? 골 때리는 놈이네 이거. 22,000이라고? 어 괜찮은데? 일단 여기서 안 나오면은 먹을 일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 왔기 때문에 빨리 초록색이나 24개 모아서 이번에 24개 모아서 퀘스트 깨고 보스 잡으면은. 보스 여기서 안 끝날 것 같은데? 보스 방금 이미지 보니까 아 근데 만렙이 25인데 전에 14레벨 맵에서 16레벨 맵에서 바로 다음에 21로 넘어갔는데 30레벨이 만렙이면은 다음에 보스여야 되는 거 아니야? 주시전지 본지 나왔고 보스가 많을 텐데 뭔가 이미지가 이름 보스 이름 뭐라 그랬지? 할로윈 킹이었나?
할로 뭐, 아, 뭐였더라? 보스 이름이랑 뭔가 안 어울리는데 디자인이? 아, 나 24레벨 찍으면 아이템 낄 수 있지? 24레벨 찍어야겠다 그냥. 궁금하다 저 아이템. 근데 나 검은 좀 내 취향이 아닌데. 난 도끼가 좋은데. 깔끔하고. 필요 없으면 이거 버리자 그냥. 15개? 아, 밝아서 안 나오네. 어디 그냥 사라져? 14개 어, 젠이 너무 느려. 다른 데 가서 가져와야겠어. 여긴 안 될 것 같고. 여기가 괜찮네. 남은 건 뭐 티타늄으로, 티타늄 주기로 바꿔주는 거면은 4개, 8개. 8개가 그러니까 2개당 하나로 주기로 바꿔주는 거네. 내가 못 녹이나? 왜 저거 제가 바꿔주지? 근데 바꿔주면은 감사히 받아가고 경험치도 주고. 어디서 여기 상자 나오던. 아이 바꿨지 내가. 아 디자인 좀 봐라. 일단 가자. 그러면은 초록색 이전 일단 25레벨 찍고 무기를 바꾸죠. 어차피 잡을 거면은 딜더 딜이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딜도 뭐 일단은 하는 걸로. 용광로 생성을 하고. 어디였지? 여기였나? 22,000이면은 아까 그 크리스탈 실보다 9,000 더 많이 주는 건데 플러스 이제 주계를 주니까 사실상 이제 내가 갖다 바친 재료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악마 잡으라는 거잖아. 근데 어디 있는지 구분 좀 안 간다. 맵은 되게 좁네 여기가. 어, 아래가 긴가 보다. 아, 그런가 보죠? 맵이. 아 여기네. 아 이 모양이 있구나. 안 보일까봐. 다 좋아. 어 레벨업 24야 나? 7번 하면 레벨업이죠? 77 49 어 금방 올리겠네? 7개 먹을 만큼만 가져가면 되겠다. 몇 개야? 33개야? 아 16개만 더 캐서 그냥 돌려버리면 되네. 12개 나는 약간 해골 같은 거 나올 줄 알았거든. 할로윈 킹이라 그랬나? 이미지가 해골에서 불 같은 걸로 막 해서 이제 악마 같은 이미지 나올 줄 알았는데 악마라기보다 약간 스켈레톤? 강력한 스켈레톤? 내 생각이랑 약간 다른가 보네 디자인이. 천상의 호박 아, 다 모았구나 이미. 아, 빨리 가자. 이걸로 랩업 다 하는 것 같다. 16부터 몇이야? 23. 어, 야, 엄청 올렸네 이걸로. 다 이렇게 올리는 거지 뭐. 이게 공식으로 가능한데 굳이 이걸 안 할 이유가 없으니까. 이게 제일 좋다 요런. 끝내준다 이거는. 어떻게든 여기까지 넘어오면은 이걸로 올리는 게 좋네. 22,000인데 주는 양이. 그냥 이거 어렵게 찾지 말고 건물을 봐서 커 보이는데 근처에 있나 보다 그냥.
아닌가? 다 큰데? 이거 뭐 하는 건물이냐? 이건 아닐 것 같아. 이건 너무 똑바로 생겼는데. 얘 막 아니야. 경비병이고. 와, 쟤 뭐냐? 블랙 슬라임이야? 아, 쟤네한테 쓰는 게 빛인가 보다. 아, 저거 같은데. 꼭대기 돼 있고. 이거 봐. 그렇지. 어, 나 벌써 3시 반이야? 아, 시간 빨리 간다. 조금만 더 하자. 25레벨 찍고 검은 써봐야 되니까. 아, 무슨 이렇게 시간 빨리 가냐? 아마 다음에 보스가 뭐 다음 보스가 할로윈 킹이면은 다음에 엔딩을 볼 것 같네요. 바로 앞에 있네. 이렇게 나와주면 얼마나 좋아 내가. 대사도 좀 짧은 것 같아, 그거보다. 이걸로 집 만든 게 궁금하긴 하다. 이렇게 했더니. 이걸로 집 만드는 사람은 재미는 못 보겠어. 왜냐면 다음 집 재료를 모으려면은 마인크래프트는 내가 알기로 한 맵에서 다 모으는 거 아닌가요? 비슷한 걸로? 다음 재료 다음 디자인 재료를 모으려면은 진행을 해야 되니까 판타지로 순수하게 이제. 아,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모드를 만들었나 보구나. 아, 그렇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이미 그런 거 짓기엔 너무 늦지 않았나? 처음부터 오픈할 때부터 만들어놨으면 몰라도. 뭐 세일하고 하니까 마인크래프트 건설하다가 질린 사람들이 와서 만들 수도 있겠다. 마인크래프트 모드도 막 유료로 판다고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어디서. 스카이림도 팔기로 한번 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안 파나? 아, 왜냐면은 그 이게 뭐야, 그거 하프라이프 모드가 이제 돈 주고 팔잖아요. 아, 무료 DLC인가 그거는? 아, 모르겠다. 아니, 마크 같은 거는 워낙 애기들이 많이 하니까 유언비어가 많죠 좀. 나도 모르겠다. 나도 카더라만 듣고 뭐라고 할 만한 그런 게 없네. 저기 있네. 야, 꼭대기 보면 다 보이네. 무조건 가운데 뚫려있는 네모나고 있는 거구나. 빨리 황금 검을 써봐야지. 지금까지 나왔던 이제 보스 무기는 다 주먹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퍽으로 25% 데미지 증가. 25% 증가 무려. 아, 그렇게 좋은 걸로 30%까지 나오면 진짜 쓸 텐데. 어쨌든 그 좋은 걸 내가 활용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는 보스 무기 검은 이제 또 활용을 할 수 있지 않나. 저번에 나왔던 게 내가, 아, 저거다. 아니네? 저건가? 아니네? 검이 법사께 나왔는데, 네, 그게 효과 받으면서 보스 무기라서, 아, 야, 대단하다 싶어서 좋다 그랬는데, 하필 그게 또 법사 거네. 아이씨, 이런 받는 것도 참 이상해. 템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어딨냐 얘? 없는데 왜 그냥? 아, 저거구나. 아, 바로 옆에 있었는데 못 본 거야? 아,
두번 남았다. 피읍반지요? 피읍반지 없어요. 저 그냥 뭐템 파밍하면서 온게 아니라 다음 진행으로 갈수 있는 거그 경로만 다 사냥하면서 왔기 때문에 뭐 파밍해서 오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바로 이제 다이렉트로 다음 맵으로 넘어가고 그 21렙 스테이지 갔을 때 레벨이 14였을 거예요 아마. 아 그리고 이제 퀘스트 그활 만들어주는 거 계속 활 만들어줘서 20 찍고 22 찍고 이게 전 맵에서 그 크리스탈실 그걸로 레벨업 하다가 이걸로 바꾼 겁니다. 이게 효율이 더 좋아서 노가다 전혀 없이 오로지 스토리로 그래야지 유튜브도 이탈이 적기 때문에 빠르게 봐야지 약간 이제 조회수가 안정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아난 시간 저는 게임 끌면서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아 스카이림은 끌면서 하는데 스카이림 마블은 워낙 많이 한 게임이기도 하고 새로 한 게임은 바로 보고 정말 재밌으면 다음에 또 하는데 포탈라이트 조금 어디냐? 저건가? 마지막 거다. 아, 자, 마지막 거라니. 야, 잠깐만. 없네, 내가. 부족하네. 기다려봐. 아, 야! 아, 반칙이야. 저거 캐자. 딱인데? 좋아. 아, 내가 더 오히려 많이 한줄 알았는데 좀 부족했나 보네, 한 템포. 좋아. 그렇지! 드디어냐? 아, 25레벨이니까 25 특성도 찍을 수 있구나. 근력 101. 결정타. 저 난적에 주는 폐해가 30% 증가합니다. 낮은 적이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부터 낮은 건지 안 써있네요. 들어오는 치유를 30% 증가시킵니다. 어어! 이거 증가가 지속시간 증가라는 거야? 아니면은 증가량이 증가한다는 거야? 근데 이걸로 하자. 이게 좀 편할 것 같다. 네, 황금검으로 갈아타겠습니다. 아, 이제 뭐. 토끼는 뭐 새로 만들면. 아, 그냥 돼서 그냥 갖고 하자. 굳이 버리긴 좀 그렇지. 맛좀 볼까? 야,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되게? 추가 터지는 것도 좀 많이 터지는 것 같고. 어디 갔냐? 오, 야, 괜찮은 것 같은데? 데미지 괜찮네. 보석만 먹으면 되나? 뭐,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모아서 먹고 다음에 금방 깨겠는데 한 30분이면 다 깨는 거 아니야? 30분도 안 걸리겠는데 이거? 그러면은 보스 가기 전에 약간 못본것좀 보고 그래서 진행하겠습니다. 이거 유튜브 조회수 바닥이기 때문에 아무 댓글도 없거든요 지금. 어찌됐건 많이 진행했어. 이거 한 바퀴네. 한 바퀴를 돌아오는 거네. 엔딩 크레딧도 봐야 되고 볼거 많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거 하는 걸로 하고 수고하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모두 좋은 새해, 좋은 1년 보내시길 바랍니다. 뿅!